사람들이 카드 마술을 처음 볼 때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기술이 바로 스프링 카드라는 기술입니다. 카드를 잡고 다른 손으로 이제 카드 날려보내는 거죠. 살짝 구부려서 밀어내는 힘으로 카드를 보내는 것을 스프링 카드라고 합니다. 스프링 카드를 연습할 때의 요령은 처음부터 카드 전체를 잡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카드를 조금만 잡고요. 한 장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 카드를 넓게 벌려서 잡기보다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먼저 튕겨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카드를 먼저 이제 튕기는 걸 연습하고 조금씩 장수를 늘려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슴이나 배 쪽에 붙여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카드가 적어도 뒤로는 멀리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카드를 멀리 놓고 연습하면 카드가 손에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튕길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카드를 가슴이나 배 쪽에서 가깝게, 이 높이도 낮게 시작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카드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프링 카드를 할 때 처음부터 멀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서 시작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로 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스프링 카드를 계속 연습하게 되면 이제 카드가 이렇게 살짝 휘게 돼요. 뒤집었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을 이제 마술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드렁큰 매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더 마술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스프링을 하지 마시고 반대로 뒤집어서 카드가 다시 또 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프링 카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처음에는 연습하기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카드를 그냥 고르고 맞추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현란하게 섞거나 혹은 스프링 카드 같은 이런 기술들을 넣어주면 조금 더 이제 마술사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요. 연습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